네, 안녕하세요. 래피감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2시간, 2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스피드 사일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나이키, 머큐리얼 제품과, 그 다음에 푸마의 이제 경량화 모델인 울트라 모델을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GT 제품하고 그 다음에 퓨처 G 두개 제품을 비교한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즌까지는 나이키와 그 다음에 푸마의 대표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디다스가 등장입니다. 아디다스가 등장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터치로 분류되는 제품들의 대표적인 제품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된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터치형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일로상으로 터치 사일로 되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동의를 하진 않아요. 터치가 캥거루 가죽이야만 터치감이 증가한다든지 터치가 더 좋다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동의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사일러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무게에도 제가 그 스피드 사일러를 다룰 때 머큐리얼 이런 제품, GT 이런 제품들의 무게, 그 다음에 뭐 울트라 MG 이런 모델들의 무게가 200에서 210g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스피드 사일러라는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160g이다, 뭐이 정도가 제품 자체가 떨어지지 않으면 스피드 사일러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오늘 다루게 되는 두 제품, 아디다스와 나이키 사이의 두 가지 제품, 하나는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되어 있는 나이키의 대표 터치 모델이라고 보통 불리죠.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불릴 거예요, 이 제품이. 뭐, 이 제품이 스피드라고 불리진 않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최신 아디다스 코파센스입니다. 물론 코파센스는 가장 최신 모델이고, TM48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된 지가 뭐 이제 1년 다 돼가기 때문에, 구형 A 제품과 비교를 해야 되냐, 20.1 뭐 이런 제품과 비교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이 제품이든 이 제품이든 비교를 하는 걸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 포커스는 어떤 제품이 더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브랜드가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제품의 우위를 비교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가 개인의 경기력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이, 축구 실력이 좌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축구 선수가 일반 구두를 신고 축구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도록 만들어진 신발을 가지고 신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고 신발을 신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골라가는 거,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지금 차원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다만 각각의 제품의 차별점과 같은 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브랜드라든지 어떤 특정 사일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코파센스 와, 그 다음에 나이키의 TM48을 비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TM49가 나오게 되면 비교하기가 더 좋긴 하지만, TM49가 출시가 안된 관계로 터치 사일러의 대표인 두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왜그 푸마까지로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다가 갑자기 아디다스를 꺼냈냐? 플래티넘을 못 구했어요. 킥 플래티넘을. 그러니까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축가를 빌리러 갔더니 플래티넘이 없어서, 뭐 그거를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팀 플래티넘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스터드 문제가, FGAG로만 나와 있는 그 스터드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인조구장의 신기는 상당히 높고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스터드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코파센스에 FG, AG, HG가 다 나오고 나이키만 하더라도 HG, FG, AG가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 캥거루 가죽 모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는 시간 다만 이제 제품의 특성을 조금 비교를 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터치가 캥거루 가죽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캥거루 가죽 자체가 터치가 좋은 게 아니라 캥거루 가죽으로 발을 쌌을 때 캥거루 가죽이 발에 밀착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어퍼의 두께가 이 두께에 있어서 다른 그 소재로 만든 것에 비해서 발에 비교적 캥거루 가죽이 부드럽게 밀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신발이 발에 밀착된 과정에서 공에 터치를 할 때 어떤 터치성이 좀 증가되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가 터치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류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캥거루 가죽에서 빠질 수 없는 거는 캥거루 가죽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캥거루 가죽에 이 대개 캥거루 가죽으로 된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 패딩 여기 스티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텁게 패딩이 되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발에 전달되는 축구공으로부터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 그게 이런 패딩이 안 되어 있는 축구화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발에 그 다른 축구화보다는 공에 그 딱딱한 공의 임팩트가 될 때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점 그러면서 발 전체에 골고루 이 가죽이 천연 가죽이 부드럽게 발을 쏴주는 느낌 때문에 터치감의 그 대명사로 이 캥거루 가죽 모델들을 선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 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치라는 거는 결국 공과 발 사이에 개입 요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터치감은 증가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맨발에 가까울수록 맨발 감각에 가까워지죠. 그게 미즈노가 추구하는 베어풋이에요. 그러나 축구라는 경기 특성상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맨발로는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을 신었고 경기를 할 때 어퍼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어퍼의 두께가 뻑뻑하거나 할수록 터치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인조가죽 시장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인조가죽이 활성화되면서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폼을 넣거나 여러가지 형태 폼팟을 넣거나 하는 경우 그 메모리 폼이었던 일반 스펀지였던 넣게 되면 캥거루 가죽과 똑같은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는 데서 일반적인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터치감의 한계가 명확하게 갈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F50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트로 차지라든지 그런 제품 아니면 뭐 폼팟이 들어가 있는 뭐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들었던 머큐리아이라든지 토탈공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인조가죽 어퍼를 사용하고 그 인조가죽 하단의 아래쪽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스펀지를 넣어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두툼한 패딩들을 신발 전족부 쪽에 다 배치를 시키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소재들이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유연성이라든지 부드러움 이런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이 비교적 그 터치감의 정의를 만들어주는 어떤 표준 기준이 되지 않았나 스탠다드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현대 나오고 있는 축구화들 예를 들면 네메시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푸마 울트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머큐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GT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족부의 신발의 무게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전족부 전체에 걸쳐서 대부분이 패딩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공과 발에 접촉이 될 때 이 어퍼가 얇기 때문에 실질적인 터치 감각은 더 증가한다고 봐야 돼요. 다만 그 여기에 있는 캥거루 가죽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패딩성이 그 패딩의 종류와 그 다음에 어퍼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터치감이 감쇄되는, 그러니까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메시스라든지 GT라든지 아니면 최신의 머큐럴 제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캥거루 가죽 버전보다 더 오히려 이런 인조 가죽 버전들이 극단적으로 더 직접적인 터치감을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미즈노의 예를 들면 모렐리아 제품들이 터치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베어푸스, 맨발을 감각에 축을 한 제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즈노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네오라든지 모렐리아2 제품들의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특성과 패딩 특성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과연 미즈노의 모렐리아가 GT라든지 베이퍼 13 이런 제품들보다 더 직접적인 터치감을 실제로 발에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요. 그 얘기는 뭐냐? 그 개인의 예를 들면 터치감을 느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키의 어퍼, 얇은 어퍼들이 미즈노가 사용하고 있는 캥거루 가죽에 패딩된 어퍼에 비교해서 과연 터치감이 떨어지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미즈노가 추구하는 거는 캥거루 가죽을 가지고 터치감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얇은 인조 가죽을 사용한 제품들보다 더 높은 터치감을 제공한다. 그 제품이 베어풋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제품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쟁 상대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 점에서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제품이 어떤 제품보다 더 터치감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존재하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비교 대상인 이 두 가지 제품은 놀랍게도 이 TM4만 하더라도 무게가 200g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게 200g의 FG 스타일의 무게 200g이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베이퍼 AG보다도 4g인가 5g 정도가 더 가벼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200g이라 그러면 이 제품은 스피드냐 아니면 터치냐 그 다음에 터치가 뛰어날수록 컨트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의 감각을 잘 살릴 수 있으면 그 잘 살린 감각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공을 다루는 일이니 그 공을 다룬다는 게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터치감이 높을수록 컨트롤성이 높아지면 이 축구하는 컨트롤에 해당이 되느냐 터치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발의 전체적인 만듦새에서 과연 이 두 제품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구했냐 그래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완전히 차별화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볼 볼 필요는 있어요. 두 제품,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HG 스터드입니다. 제가 이 어스터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HG 라스트를 좋아해서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두 제품은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제품의 라스트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여기가 이쪽이 쑥 튀어나와서 쑥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역시 락다운이죠. 락다운인데 여기 앞쪽 발볼 쪽은 비교적 이 HG인 경우에 일본식 축구하기 때문에 일본식 라스트가 채용이 되어 있어서 이 앞쪽에 발을 모아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쑥 들어가서 여기에 모양이 앞쪽은 블록 튀어나오고 뒤쪽은 옆으로 쑥 쉐이프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성 자체, 이러한 라스트의 구조 자체가 이미 그 발에 홀드 시키는, 발을 밀착, 그러니까 랩핑을 하는, 그 다음에 락다운을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이 축구화에 되어 있고 반면 나이키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는 쿼드핏이라는 특이한 신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아시다시피 여기 안쪽에 보면 이 텅이 없는 대신에 안쪽에다가 별도의 신발을 발을 홀드 시킬 수 있는 소재를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집어넣고 이거를 신발 밑바닥까지 연결시켜서 이걸 가지고 발에 밀착을 시킨다. 이 컨셉은 TM4-9에도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비전에서 선보였지만 기본적인 밴드를 이용해서 락다운을 시키는 방식은 GT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나이키에는 거의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이키 출고한 그것이 GT든 머큐리얼이든 TM4든 기본적으로 밴드를 이용한 형태로 락다운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제품의 축구화를 제작하는 데 기술에 있어서의 기본 컨셉은 바로 그런 거고, 다만 쿼드핏이라고 우리가 불렀고 그 다음에 터널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 컨셉은 실질적으로 크게 발을 홀드 시키는 데 있어서의 큰 영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여기에 그 스피드밴드 같은 거를 집어넣긴 했지만 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이 밴드는. 그러나 어쨌든 나이키는 이와 같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체적인 면적에 사용될 수 있는 핏을 채용시켜서 락다운을 시킨다. 다만 코파 센스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그 센스팟이라는 걸 도입하고 함으로써 그 발에 신발, 그러니까 터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어퍼도 얇아야겠지만 발과 신발 사이에 이격이 전혀 없도록, 그래서 이경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다 이런 팟으로 메꿔서 완벽하게 락다운을 시키겠다. 그게 이 코파센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홀드성이 강하냐 하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락다운은 두 가지의 컨셉이 비교적 똑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락다운을 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로 신었을 때 타이트함 정도가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제 경우에는 나이키 쪽에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공교롭게도 물론 이건 핏상에서 이게 FG핏이고 이게 HG핏이기 때문에 서로 그 핏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핏의 차이를 제외하고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나이키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 TM4 팔에 어퍼는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죠. 그리고 특히 사이드 이런 쪽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러한 부드러움 정도를 그냥 그대로 만약에 어퍼를 이 코파처럼 특별한 가공 없이 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밋밋해지겠죠. 밋밋해지기 때문에 나이키는 여기에다가 텍스처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무늬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무늬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이키의 최근 축구화에 기본 컨셉, 제조상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텍스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텍스처고, 그래서 일정한 여러가지 형태의 무늬들을 어퍼 표면을 집어넣음으로써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정도인데, 이러한 텍스처는 실질적으로 볼 컨트롤이나 볼 컨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전혀 없어요.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가 물룩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그립성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전혀 그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캥거루 가죽으로서의 이 축구화가 평가가 돼야 되는데, 두 제품은 확연히 차이 나는 점은 뭐냐, 텍스처가 아니라, 사실 텍스처라는 거는 그냥 가죽에 무늬를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무늬는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퓨전 피스인 경우에 캥거루 가죽을 가공하고 나서 그 가공한 그 사이사이로 스티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그 본딩 처리를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선보였었죠. 여기에 그 패딩을 놨는데 패딩 사이사이를 전부 레이저 본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스펀지가 밀리지 않도록 하고 가죽 느름도 방지시키는 그 작용을 기존 코파에서는 여기에서 횡방향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코파에서는 센서에서는 변경을 줘서 종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 그리고 팟을 집어넣었다 하는 거, 메모리 폼유를 집어넣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이제 그 정도죠. 여기에서는 나이키에서는 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되 여기에서도
스티칭이 실제로 사용되거나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피스 가죽을 가지고 가공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피스를 통해서 스티칭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물의 흡수를 최소화시키는 기본 컨셉은 동일한데, 다만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착화감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게 HFG라고 가능을 하고 하면 두 제품 다 높은 홀드성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신발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TM4는 사이드 어퍼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반대편에 있는 나이키 소시로가 있는 쪽은 비교적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인사이드는 되게 부드럽게 가죽이 잘 가공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코파는 센스에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천연 가죽,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어퍼가 상당히 텐션이 강하죠. 텐션이 강하고 여기가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발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에 밀착시키는 정도로 이 제품인 경우에는 나이키가 추구했던 것과 같은 그런 쿼드핏의 터널 방식에 비슷하게 채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와서는 완전히 개랑텅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텅리스도 아니고 합텅처럼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고 신발의 범용성, 즉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의 발의 형태를 FG, HG 두 가지 타입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 신발이 여기가 개방이 됨으로써 팟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발이 자수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홀드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도록 아디다스가 제품을 설계를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밴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밴드가 있을 경우에 이 밴드 내 문제점은 뭐냐, 우선 최소 공간, 밴드 안에서 우리가 발이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 공간은 요 안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요 최소 공간보다 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밴드가 늘어나면 더 커지는데, 문제는 이게 늘어날수록 타이트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발의 압박은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신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신을 수 있는 모델이냐 하면 코파 쪽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한 발에서 이 나이키가 추구하고 있는 요 라스트 모양과 이 밴드가 사용되어 있는 밴드 탄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발을 만약에 개인들이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실제 착화감에서는 이쪽이 더 착화감이 높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스터디 비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FG냐 AG냐에 따른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스터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인솔을 보면 나이키는 전통적인 포른 방식의 인솔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디다스는 한쪽으로 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했고, 두께나 높이감 쪽은, 두께 쪽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비슷하다. 그리고 발도 굉장히 얍삽하게 되어 있다, 그 칼발처럼. 그런 점에서 되어 있고, 신발의 안쪽을 비추어 보면, 뭐 요즘 아디다스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 HG 버전에서도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이키도 여기 그 지금 이 쿼드핏의 이 메시, 그 밴드 메시가 이렇게 안쪽을 다 감싸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안쪽 면을 이렇게 만져보거나 해서는 두 제품 사이에 어떤 차별화를 느끼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제품의 수명이 축구와 어퍼에서 기본적으로 나이키 쪽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코파 센서에서는 어퍼의 자체가 주는 가죽의 텐션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 착용했을 경우에 두 제품이 극단적으로 타이트하지 않을 정도의 발 크기에서 두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용 초기에는 분명히 이 TM4 어퍼 쪽이 훨씬 더 이 어퍼 주는 부드러움 때문에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텍스처가 다 펴질 정도의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 사이드 쪽에 있는 어퍼의 홀드성이 높은 거. 즉, 이 나이키, 아, 아디다스 코파센스 제품은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이 가죽의 텐션이 굉장히 이전보다 향상되어 있어요. 여기가. 만져보시면 누구나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아디다스가 퓨전 핏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퓨전 스킨이라는 것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 퓨전 스킨이 가장 잘 적용된 사례가 아닐까 할 정도인데 다만 초기에는 이 정도 두께에 있는 이 두께와 이 어퍼의 그 하담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각 개인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관건인데 그 부분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 TMF 쪽이 훨씬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연 캥거루 가죽을 우리가 보통 느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난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죽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부드러워지는 경우인데 그 경우를 가정을 하면 신발의 전체적인 어퍼가 유지하고 있는 그 형태의 안정성 오랫동안 유지하는 쪽은 역시 코파센스 쪽이 더 뛰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힐에서 나타나는데요. TM4가 이 제품을 비교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힐의 높이입니다. 제 경우에는 이 뒤쪽에 올라와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이게 프레트죠. 프레트 같은 경우는 단순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소 높게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칼라가 핏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목이 올라와 있는 프레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천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코파인 경우에는 센스인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이 뒤쪽에 그 힐의 그 뭐죠? 보시다시피 이 텐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이야기는 신발을 신고 각 개인의 뼈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 발의 구조에 따라서 요 뒤쪽에 아킬레스가 발을 신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발 뒤꿈치에 걸리듯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미세하게 약간 느껴요. 그런 부분. 대신에 TM4는 그런 부분이 없죠. 여기를 낮게 처리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고르는 게 만만치 않은 게 캥거루 가죽 모델 이게 그 바뀐 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코파 20.1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코프 센스로 올라오면서부터 여기를 보강하고 이 뒤쪽에 높이까지 지금 팟을 설치하는 게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이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졌다 하는 부분인데 왜 굳이 저렇게 높이 올렸냐 뭐 당연히 전체적인 어쩌든지 발을 완벽하게 락다운 시키려 그러면 최대한 발에 신발에 그러니까 신발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신발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목이 최대한 신발이 그 발에 최대한 붙을 수 있도록 하고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높은 위치에까지 팟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러한 높이는 반드시 개인의 발에 따라서 이 부분이 뒤꿈치에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TM4는 어쨌거나 천연가죽 축구화로서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쪽은 홀드성이 이 스워시 로고 있는 쪽은 인조가죽이 채용이 되면서 단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이닝과 그 다음에 패딩 부분도 여기가 인사이드 쪽이 워낙 부드럽고 도톰한 그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이 축구화가 주는 느낌들이 부드럽게 이 코파에 비하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퍼의 안쪽이 너무 부드러워지면 어퍼 전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죽이 부드러워질수록 가죽의 홀드성은 떨어지니까 특히 아웃사이드보다 인사이드 쪽에 발이 밀려 들어가거나 공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퍼가 극단적으로 부드러워졌을 때는 홀조성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DMF가. 그런 생각이에요. 문제는 아, 이 센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30g이 넘어요. 230 제가 들어 무게를 재본 바로는 한 이 HG 기준으로 한 235g 정도 되니까 TM4랑 비교를 하면 FG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무게가 거의 35g 이상 더 무겁다. 그러한 무게를 우리가 충분히 실감할 수 있냐? 거기에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상 TM4가 훨씬 더 가볍다는 인식을 갖게 되죠. 무게가 35g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TM4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신을 수 있는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스피드형 축구화에 이제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터치와 그 다음 컨트롤도 동시에 잡는 축구화,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 코파 모델은 전통적인 아디다스의 캥거루 가죽 버전 축구화에 그 현대성이 극대화된 경우,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뭐 18-19 시절 18-19 이런 때 그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던 방식, 그러니까 뭐 조금 비교를 하면 사실 18.1에 있던 이런 식의 코파,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코파 제품들, 이전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어쨌거나 최근 최신 제품인 이 센서는 코파 제품으로 봐서는 혁신적이다. 캥거루 가죽을 가공하는 방식, 캥거루 가죽을 접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을 이용해서 발에 밀착시키는 방식. 다만 무게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우나, 그러나 무게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락다운의 경험은 코파 센서에서만 또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집니다. 제 경우에는 초기 착화감에서 이 TM4가 비교적 밴드가 있고 여기가 개방성이 넓다고는 하지만 제 경우에 이 중족부 쪽의 타이트함 정도는 확실히 나이키 TM4 프리미엄 쪽이, TM4 이 레전드 쪽이 단단해요. 단단한 데 비해서. 제가 HG를 늘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라스트가 잘 맞는 경우에서 라스트가 잘 맞는 이쪽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무게에 민감하지 않은 저로서는 235g 무게 차이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여기가 불쑥 올라와 있고 여기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 다음 말씀드렸지만 익스터널 힐 카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건 뭐 아디다스 신의 한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높은 홀드성에 팟이 들어가 있어 신발 공간을 전체적으로 잘 메꿔준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뭐 논슬립 양말 이런 거가 거의 필요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개방된 텅이기 때문에 끈을 통해서 텐션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 어퍼 자체에 지지성이 높은 쪽이 제가 선호한 쪽에는 더 가까우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 나이키 제품이 그러면 성능성으로 떨어지냐, 그건 아닌 게 이 제품은 저처럼 여기가 타이트한 정도가 아닌 분에 한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착화감을 만들어준다. 그 착화감은 어퍼 자체가 주는 착화감이어서 여기에 코드핏이 서서 뭐 발에 밀착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신발 자체가 주는 부드러움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제품이 만약에 HG라고 하면 아마 착화감상에서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착화감 쪽을 원하고 부드러운 터치감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 대신 높은 신발의 홀드성, 발의 홀드성을 통해서 신발 자체, 그러니까 구두가 딱딱한 구두를 신고 그 구두에서 다른 일체의 발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배제하더라도 공에 임팩트 되는 부분에서의 그 정확도, 그 다음에 정확한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쪽에서는 이 코파 센스 쪽이 어쩌면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동일한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고 동일한 텍스처에 동일한 그 신발의 어떤 그 장단점들을 잘 추구하는, 락다운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는
방식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그 제품이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그러한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용된 기술로 의해서 두 제품은 서로 다른 형태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로 나왔고 그러나 캥거루 가죽이라는 공통점이 주는 장점 예. 특히 발에서 오픈 성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가 신으면 신을수록 발에 잘 밀착이 되거나 부드럽게 밀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일반적인 그 인조가죽 제품들보다는 항상 추천한 쪽이 바로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이라는 것 게다가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GT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퍼와 비교해서도 무게에 의한 손해 상대적 손해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TM4는 그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 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특히 뭐 어쨌든 나는 나이키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곧 나오게 되는 TM4-9은 뭐 여러 면에서 아디다스와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공개된 이미지로만 보면 역시 어퍼의 부드러움 정도는 이 TM4-8처럼 되어 있지만 텍스처를 없애고 부분적으로 그 팟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팟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팟에 접촉되는 부위에 있어서의 그 캥거루 가죽 어퍼들이 주는 예를 들면 패딩 처리되어 있음으로써 발에 느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을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으로 아마 TM4-9이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TM4-9이 출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코파센스와 본격적인 그 캥거루 가죽 모델의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나이키 TM4-8 엘리트 모델 FG와 그 다음에 코파센스 제품의 HG 버전을 가지고 1.1 버전 가지고 두 제품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에 이어서 그 가능하면 저희가 그 스피드 사일러에 해당되는 X 모델과 그 다음에 머큐럴 모델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파센스와 그 다음에 TM48 즉 터치 사일러로 흔히 분류되는 캥거루 가죽 모델 중에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대표 모델 두 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